まあでもそれってその戦争が、まあ、日本も悪いこと しましたけど、その戦争があった時ってどこの国もやってることじゃないですか。ある意味戦争のつきものって、まあ、言っちゃいけないですけど、そういうふうに考えることもできるのかな。日本人のその感覚っていうか、あの気持ちっていうかね、そういうのはあの日本流のこう一応戦争に対して謝り方ってやってるんですけどね、やっぱり民族の違いっていうか、韓国の人にはそれを感じられないっていうかね、ちょっと引っ張りすぎてるかなっていう。長い、もう一回終わってる話、いや終わってはいない、うん、自分が生まれる前のことですから、もうその当時にあった被害に遭った方たちは本当に大変だったとは思いますけど、今現在またそれをこう引きずってそこを揉めたくはない。関心はあるんですけれど、詳しくは調べたことがないですね。正直あんまりそういう情報ってあの知らされてないですよね。あんまり詳しく知らない。あと韓国行った時にその慰安婦像を見たりとか、まあ、日本が悪いことをしてきたのかなっていうのは、そうですね、知らない人も多分多いと思いますし。日韓合意は国と国との約束です。これを守ることは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日本政府が発見した資料の中には、軍や官権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というものを確認はできるものはありませんでした。僕は慰安婦の方を傷つけてるとは一切思っていません。찾아갈 곳은 그 제트케라고. 예. 알고 계시죠? 아, 알고 있죠. 예. 사실 이제 제트케 하면 최근에는 위안부 혐오 발언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네네. 원래 시작은 이제 제트케가 뭐냐면, 네네네. 그러니까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 제1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모임,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특권을 주냐,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아하.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잖아요. 네네네. 약자들에 대한 혐오로 시작했던 단체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공격하는 그런 단체를 이제 발전하게 마코 토라는 그 인물이, 네. 이제 제트케 예전에 회장을 했었고 지금 이제 뭐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근데 당이 뭐 당원이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워낙 또 일부는 뭐 여러 이제 구구 정당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뭐 나름대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들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네. 야 이제는 그런 어떤 혐오 단체가 커져서 정당이 될 거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1인 정당. 아 1인 정당. 네. 자기들끼리 막 당 이름 계속 바꾸고요. 이약집산도 거듭하고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실제로 단체 구성원들이 독특한 게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회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모이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을 막 쏟아내고 하기 때문에 문제죠. 이거 되면 배설이죠. 네, 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근데 사실은 뭐 일본 내에서 어떤 영향력은 미비하더라도 요즘 어떤 그 SNS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또 이제 언론 환경이 이렇게 이제 과격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또 어떤 젊은이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또 받아들인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또 거부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본 아, 제1당 예, 그래 보니까 이거 부천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눌러지는 것 같은데. 둘, 하이. 사쿠라이 마코토 있나고. 안녕하세요. 안, 죄송합니다. 지금 사쿠라이 마코토 様 いらっしゃいますのかね。 열어준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들어가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네요. 예. 어, 아, 아, 아. 아, 한국에서 왔는데 인터뷰 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제1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아, 진짜 저는 지무쪽이었어요. 아, 사무국. 아, 당원은 아니시고. 근데 이거 사쿠라이 마코토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뭐 사실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쿠라이는 뭐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없나? 뭐 매달 1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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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아하 아, 사쿠라이 마코토? 아, 아하 어, 네, 여기 다 있네 사쿠라이 마코토 독도 독도 이거 이제 차에다 다는 거네, 차에다 버스 위에다 다는 거, 이거 이제 개인이 이제 내고 여러분 뭐 저기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가져가도 되는지 하나만 아 그럼 저기 실제로 그 저 선거에 나가냐고 한번 여쭤보실래요? 아 그러겠어요 네. 아, 야, 내때필요그 아, 그럼 이번에 이제 처음 나가게 되면 처음 나가는 건가요? 2강에서 아, 전에도 한번 지방 도지사 선거? 도쿄 도지 선거. 도지사 선거. 도쿄와 11만 11만 표 정도 받으셨죠. 표수도 있다라 5만 매라 도쿄수. 아, 5위 정도. 그러면 여기 그 사쿠라 씨한테 전화 연결을 해서 あ、ちょっと今連絡を取ってみますので、これ지금 얘기를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電話をして確認をしますので、ちょっとお待ちいただいて。 네, 일본 내 그 위안부와 관련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일본 내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을 만나러 지금 갑니다. 예예, 네? 예. 기대됩니다. 예. 아, 작년에 이제 그, 네. 그, 아이치현에서 네. 뭐 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평화의상을 전시했는데, 그게 뭐 전시하다가 갑자기 이제 4월 만에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일본 내 지식인들도 약간 분노했는데, 그 중에 아주 용기 있게 나선 동경대 학생이 있습니다. 어, 학생이? 네, 학생이 그래서.
公人が申し出ることは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ことになるので決してあってはなりません。行きます。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아라이 아라이.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분의 전공이 뭐 역사라든지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농업 관련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예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배움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우리 좀 도쿄대 좀 한번 좀 구경 좀 지켜주고 거기서 한번 좀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한번 나눕시다. 예, 가시죠. 예, 예, 예. 야, 근데 있잖아요. 그 작년에 그런 퍼포먼스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23살이면 저희 동현이보다 한 살 위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했을 것 같아. には相談しなかったですけど、親と一緒にその展覧会に行ったんですよ。母親と一緒に行って、その展示が中止されてるのを見て、あ、なんかちょっと悲しい気持ちになって、そこで決意がしましたね。そのパフォーマンス自体はあんまり話ではないですけど、一緒に美術館に行ったっていうのがきっかけですね、親と。父母님이그래도좀올바르게이렇게또교육을많이좀시키신것같네。우리아들이또래요。22살우리아들。아그래요。그렇구나。원래좀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해서알고계셨던거예요?아슬슬뭐죠?소녀상의의미는좀알고있어요?아니면그후에좀찾아봤는지?아슬슬그뭐그나리의해석ですけど그관가도とか日本のことが嫌いだから作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っていうふうに僕は認識してます。作ってくれた制作者の人とかの文とかを読んで、その平和であること、そして慰安婦の方を支持することっていう。유튜브활동도한데아까저희가이제봤더니사실이제그아이엄지도많은데이것도많아요그래요맞죠그리고일본어떤그우익들이라든지이런쪽에어떤집시적인위협이라든지이런것도좀있었을것같은데実際のなんていうか現実世界の友達とかはあんまり反応はそこまでなかった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ネットの中での反応がすごかったですねネットの中で同じ日本人の人から何をやってるんだみたいな批判を受けることはありましたけど こいつは在日韓国人だとかこんなことやってるやつはそうですよ言われました。全然僕は日本で生まれ育って日本人なんですけど勝手に決めつけてそういうふうに書き込みとかはありました。韓国の方を持ってる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こいつもう日本から出てけみたいなそういう書き込みはたくさんありました。SNS 상에이제많이사진도찍고해서의미를찾아서그런운동을하고계시는우리선생님모셨습니다사실이제작은소녀상이이제 SNS 상에서이제함께하자라는그운동을시작하게된계기는뭔지좀궁금합니다去年一昨年の11月に名古屋にこの平和の少女像の作家さんを招いた講演会をやったんですねそれでこういうその像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で残念ながら日本は、まあ、今の社会状況の中でちゃんとした像が建てれないっていうことなのでだったら、まあ、すごく衝撃的なんですけど自分たちでこの少女像を買って全国に広めるような運動を始めようということでやり始めました。지금 보니까 목도리도 여기 보니까 예 이제 한글로 써 있네요. 그래서 빈 의자에 새긴약속해서이목도리도어떤도시작가장가미에서듣기이다다이다모노です많은분들이좀참여를좀해주고계시나요正確な数字は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220とか30とかそのぐらいは送りました그사진중에서가장뭐인상깊었던사진이라든지이런게있을까요これ分かりますか
慰安婦じゃ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女子の低身体労働、女性の労働者として、連れてこられた人たちが、その無縁仏のところで撮った写真ですね。저도그래서사실은이사진을보고저도오늘동경뭐돌아다니면서좋은곳에가서이제좀의미있는곳에서좀찍어서이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사실그일본정부의어떤그런역사왜곡이게하루이틀일이아니고요앞으로도이제계속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좀마지막으로좀예좀말씀좀듣고싶습니다일본정부가まあこういう慰安婦の問題でもですね一時はその政府の責任を認めてたんですね河野談話と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政府の責任を今の安倍政権になってから、日本のこの政府のきちっとした責任をちゃんと認めてないんですねまたそこからちゃんと直さないと日本と朝鮮半島の関係っていうのは良くならないと思うのでその被害の人たちに賠償をしてきちっと歴史に残すってことをしないとダメ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運動をねやっぱり日本の中でや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自発的な、ね、部分じゃなくて強制的にいった部分としてはそれは日本は反省すべきでしょうね日本は本当に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という心はみんな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関係ない今の世代の私たちでもちょっと肩身の狭い思いをこれから若い人たちもなんか知ってるだけで多分だいぶ変わることがあるからなかったことにはしちゃいけないと思う